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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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어이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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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어이구, 들어가도 됩니까? 네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누가 대표님? 네, 제가 왔어요. 아, 아니요. 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강아지들하고 같이 출근한다고 그래서 왔어요. 아, 네, 이렇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디를 갈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대표. 아, 그러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실물로 뵐 수 있다니. 여기 강아지 몇 마리 출근을 해요? 총 6마리인데. 아, 6마리? 네, 오늘 이쪽에는 이제 4마리, 그리고 아. 외부에는 2마리가 더 있는데. 아. 설계가 제일 처음 왔는데 네. 디자인 팀장이 설계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자연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다음에? 경식이라는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다가 지배를 간 적이 있어요, 경식이 아빠가. 가니까 경식이가 리모컨으로 볼륨을 다 올려놨던 거예요, TV를.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혼자 안 두고 이제 데리고 오면서 아. 시작했어요. 세 번째 개는요? 세 번째 이제 수동이 루피. 수동이 루피 네. 한 집게구나? 네. 사장님 여기 앉으면 될까요, 사장님? 가운데 쪽에 앉으시면 아유,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약간 회의실 같은 곳이네. 그렇죠. 여기서 회의도 하고 네. 대화도 나누고 밥도 먹고. 굉장히 좀 공개적인 곳인데요. 그렇죠. 근데 좀 저희는 이제 파티션을 네. 안 나눈 이유가 네. 좀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뭐 하는 회사죠? 저희 회사는 네. 이제 온라인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회사예요. 그래서 디자인, 마케팅, 그리고 촬영 해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청년 스타트업이고.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2년 가까이 됐어요. 아, 2년이요? 네. 처음 그러면 대표가 돼보시고 네. 창업. 처음에는 둘이서 6평에서 시작을 해서 주방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야, 2년에 이 정도로 자리 잡으셨으면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네, 직원분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네. 한 얼마나 되셨어요? 한 18명. 와, 회식하면 난 1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네, 간식값도 꽤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애견들 간식이랑 같이 해서 강아지.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강아지도 이렇게 그 데리고 와도 된다. 왜냐면 겁나거든. 모르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네. 그 대표시니까 이제 직원분들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출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데 네. 걱정거리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전화하고 있는데 막 짖으면은 혹시나 영업에 아, 네. 문제가 그렇죠. 생길 지장이 생기니까. 근데 네. 장점도 있습니다. 아, 어떻게 저 이제 미팅이 오면 네. 분위기가 조금 차갑잖아요. 그럼 이제 미팅 하다가 강아지들이 이제 손님분들이나 고객분들한테 네. 올라와요. 이렇게 안아달라고. 그럼 이제 분위기가 또 이제 좋아져. 혹시나 어머 이 개 좀 쉬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었어요. 오, 다행이네. 어머 똥 쌌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저희가 제일 걱정한 건 강아지를 데려와서 업무 효율이 낮아진 것보다 강아지들끼리의 싸움이 그래. 사실 그게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고 그래. 그게 사실 일어나긴 했어요.
에이, 그럼 네.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못 오는 강아지도 사실 있고. 그렇지. 네. 처음에 와서 이제 한번 놀아보게 시키고. 네. 그러고 와서 괜찮다. 아. 그럼 이제 이렇게 데려오고. 그러면 얌전하게 회사 생활 할 수 있는 애들이 온 거구나. 그렇죠. 뭐 아. 채용 조건이라고 하면. 네. 그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나가고 계시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못도 모르고 그냥 큰 강아지랑 대형견이랑 조그마한 애들이랑 같이 놨다가 대형견이 손으로 한번 이렇게 치면 놀자고 한 건데. 그 뭐죠? 네. 나쁜 의도는 없이. 네. 네. 밝은 개 보호자님도 여기 계신가요? 그 대형견. 예. 제가 대형견 보호자입니다. 부 대표님이 그 개 네. 주인이었군요. 양성이 네. 여름에 보호자.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견종이 뭐예요? 견종 그레이트 대니입니다. 그렇죠. 제일 큰데. 그래서 여기 동네에서 누가 염소 산책시킨다고 소문났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아유, 염소가 아니라 당나귀지. 네. 멀리서 보면 진짜 당나귀인데. 맞아요. 진짜 커요. 아니 저 궁금해요. 우리 대표님 네. 강아지. 아. 네. 너무 궁금해요. 보러 가실까요? 아 그럼요. 가야죠. 혹시 저한테 좀 뭐 주의사항 주실 거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아 저요? 농담이고요. 혹시 뭐 유서라도 이렇게 남기는데? 아니 되게 순해요. 하긴 다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갑니까? 이쪽으로 나가요. 아 이쪽으로? 오케이 오겠습니다. 오케이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뒤에 뭐가 있네. 네. 네. 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있다가 나오는구나. 네, 맞습니다. 오, 여기 산인데요? 네, 산도 그렇고 들판도 있고 해서 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이구 이거 놀고 있네요. 놀고 있네. 벌써 놀고 있네. 깜순아, 여름아. 네. 일로 와. 얘가 깜식이구나. 깜순아. 어떻게 해야지? 깜순이. 깜순이. 깜순아. 어떻게 해야지 좋아합니까? 왔어 깜순이. 근데 처음에는 좀 눈 보는 거를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좀 먼저 냄새를 맡게 네. 한번 냄새 맡고 이렇게 냄새 맡게 하고 냄새 맡고 네 그런데 제 이름이 뭐죠? 제 지금 다른 애 제 여름이 여름이는 왜 냄새도 안 맡죠? 여름이는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천방지축이라서 아 노는 걸 더 좋아하고 네. 깜순이가 엄마고 여름이가 딸이에요. 쟤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틈 만나면 짖어요. 틈 만나면 아 좋다고 짖는 거겠죠? 네. 산책은 좀 나갔다 오세요? 산책은 솔직히 자주는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네. 얘네가 주로 여기를 쓰죠. 네. 그죠. 얘네를 잠깐 집에다가 두고 쟤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교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죠. 네. 아, 그럼 돼요. 네. 그럴 때니 기본적으로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경비견으로 알고 있어서. 아, 그럼요. 네. 얘네들이 만들어진 계기가 네.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 만든 견종이에요. 아. 크기로. 협상할 때 이해 데리고 가면 협상이 편해졌다고. 아. 그런데 독일에서는 사람을 무는 견종 안에 꽤 들어요. 아. 꽤 들어요. 이게 얘네들이 자기 영토에서 생기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네. 그 저도 이 친구의 냄새 맡을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혹시나 이러다가 한 번씩 앞니발로 살짝 꾹꾹 누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괜히 호기롭게 아, 나 너 좋아해 라고 이렇게 만지는 거 되게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되게 맞아요. 싫어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제가 재현아 하고 어깨 탁 치죠? 쟤네가 야, 눈 깔어 라고 하면서 지켜보거든요. 아~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만 계속 그 상대한테 말 조심해. 그게 이제 가드 어그레션, 그러니까 지키고자 하는 보호 공격성. 보호 공격성들이 있어서 아... 그래서 보통 물기보다는 넘어뜨리기를 좀 많이 하죠. 아... 밀쳐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아빠가 친구인데 야, 네 운동했냐? 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아... 잘 놀아. 네. 괴롭히면 씨, 야, 잘 놀아라. 야, 운동했냐니? 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처음 알았어. 아, 예. 그리고 저쪽에 우리 혹시나 우리 스텝이 있으면 약간 걱정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이름 한번 살짝 불러주세요. 깜순아, 여름아, 일로 와. 살짝 불러주셔야 돼. 많은 분들한테 하셔야 될 게 카메라 치울 때 얘가 긴장할 수 있어요, 살짝. 왜냐면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허락받고 나가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딱 보면 이 친구가 보호자님 근처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고 네. 우리 여름이는 그냥 갔다가 안 오잖아요. 네. 확실히 성격이 달라. 네. 그런 느낌. 아 맞아요. 좀 얘가 유독 심해요, 깜순이가. 근데 이거는 타고 태어나기를 이런 저 보호 공격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성향이. 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럼? 쟤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네. 쟤는 그냥 애잖아, 애. 네, 그래서 깜순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앞에 있어요. 이게 여름이가 이러면 놀자 이건데요. 이 친구가 이러면 내 뒤에 있어. 아, 이러면. 아 지켜주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 이런 친구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네. 우리 저 가는데 네. 우리 저 친구는 따로 잠깐만 빼주시고 그 다음에 감독님들 이동하시게 하는 게 네,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